올해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스키장 개장이 한 달가량 늦어졌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스키장이 겨울 스포츠를 만끽하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새하얀 설원이를 알록달록한 옷이 수놓았습니다. 스키어와 보더들이 슬로프를 누비며 아찔한 묘기를 선보입니다. 가파른 경사를 가르는 능숙한 마니아부터 걸음마 단계인 초보자까지 추위를 잊은 채 겨울을 마음껏 즐깁니다. 올해 좀 늦게 시작했는데 아이하고 이제 같이 스키를 타려고 오늘 이제 2박 3일 일정으로 왔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타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된 이후 맞는 첫 스키 시즌. 강원 도내에서는 이달 말 개장을 앞둔 태백 지역을 제외한 8개의 스키장이 모두 개장했습니다. 모처럼 겨울다운 날씨에 리프트 탑승장에도 긴 줄이 생겼습니다. 1년 동안 겨울만이 오기 기다렸는데 마스크를 쓰고 스키를 타게 되면은 고글에 설임이 되게 많이 껴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해결돼가지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온전한 스키 시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준비 운동과 보호장비 착용 등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뉴스 김도훈입니다.